안녕하세요, 박주공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쿠프드 프랑스 FA컵 결승전에서 올림픽 리옹의 2대1로 승리하면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PSG는 3년 만에 프랑스컵 우승 트로피를 들었는데요, 역대 최다 우승 횟수를 15회로 늘렸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후반 40분 바르콜라와 교체돼 경기에 투입됐고 팀의 승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우승을 함께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이적 첫 시즌 3관왕에 성공했습니다. 프랑스 리그앙 트로페 대 샹피옹, 이건 프랑스 슈퍼컵입니다. 그리고 쿠프 드 프랑스 FA컵에서 우승에 성공하며 3관왕이 됐습니다. 역시 이래서 빅클럽에 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우승도 하고 수준 높은 선수가 함께 뛰면서 발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첫 시즌 정규리그에서 3골 4도움,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1골 1도움, 슈퍼컵 1골까지 공식 경기에서 5골 5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좋은 활약이었죠? 경기가 끝난 후 PSG 선수들은 이번 시즌이 끝난 후 팀을 떠나는 음바페에게 행가를 해주면서 그의 마지막을 축하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이적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또 루이스 엔리케 감독에게도 행가례를 잊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은 크게 환호하면서 팬들과 함께 우승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꾸준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자 발렌시아를 떠나서 레알 마요르카로 이적해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주전으로 활약했습니다. 이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러자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했고 대표팀에도 꾸준히 발탁되고 출전하게 됐습니다. 그런 활약으로 PSG까지 이적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꾸준한 출전이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PSG에서는 주전으로 뛰고 있진 않지만 첫 시즌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강인 선수도 PSG에서 계속 뛰다 보면 더 성장하고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강인 선수는 6월 A매치를 위해 대표팀에 합류합니다. 27일에 발표된 김도훈 임시감독이 이끄는 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대표팀은 6월 2일 인천공항에 소집돼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원정경기 장소인 싱가포르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A대표팀은 6일 싱가포르와 원정경기를 치르고 1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중국과 홈경기를 치릅니다. 성공적인 시즌을 보낸 이강인 선수가 대표팀에서도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